자, 이번에 알아볼 건 밀도로 직접 이제 물질을 한번 구별해 볼 거예요. 밀도로 물질 구별하기. 자, 첫 번째로 이제 한번 구별해 볼 거는 물과 에탄올입니다. 자, 물과 에탄올은 밀도로 구별하기 전에도 뭘로 구별할 수 있었냐면, 냄새나 아니면 이제 끓는 점, 이런 거 가지고 구별할 수 있었어요. 자, 기본적으로 둘다 상태는 액체야. 그래서 이걸로 구별은 좀 힘들고, 색깔은 어때요? 색깔은 둘다 투명합니다. 무색 투명. 무색 투명. 이건 에탄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자, 일단 겉보기 성질로는 좀 힘들지만, 자, 냄새를 맡아봤을 때 이거는 무취. 그냥 냄새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비교해 본다면, 자, 물에 끓는 점은 100도씨에서 끓었고, 에탄올은 78도에서 끓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도 겉보기 성질로는 냄새로 그리고 특성으로 이제 끓는 점으로 구별을 할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밀도에 대해 정의를 해봤기 때문에 밀도를 가지고도 구별을 해볼 수 있겠다. 자, 여러 개의 비커에 물과 에탄올을 담을 거예요. 자, 이렇게 비커를 6개 정도 준비합시다. 네. 다섯, 여섯. 이렇게 6개 정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각각, 이렇게 A, B, C, D, E, F.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채워져 있다. 세 개는 물, 세 개는 에탄올을 넣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자 이제 뭘 측정을 해볼 거냐면 부피와 질량을 한번 측정을 해볼 거예요. 부피와 질량을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약간 더 이쪽으로 쓸게요. 자, 부피와 측정해보자. 책에 나온 대로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본다면, 자, 부피는 이제 단위는 밀리리터 써야겠지. 질량은 그램 써줄 거고. 자, A부터 보자면 A가 50ml. B도 50. C 100. D 100. 그 다음에 E가 150. F가 150이었습니다. 자, 질량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50g. 자, B 39.5g. C 100g, D 79g, 그 다음에 118.5g, F는 150g.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밀도를 측정을 해본다. 자, 밀도를 계산해 봤더니, 자, 단위는 그램 퍼 밀리리터겠죠? 자, 계산을 해보면, 자, 여기가 1, 0.79. 1이겠죠? 0.79. 0.79. 여기가 1이다. 즉, 자, 이 상태에서 비교를 해본다면, 물은 어떤 거겠어요? 자, 밀도가 1인, 여기가 물이 된다. 즉, 자, 여기에서 보면, 물은 뭐예요? A, C, F가 될 거고, 자, 에탄올은 B, D, E가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밀도를 가지고 측정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부피나 질량이 서로 다르더라도 밀도는 지금 이렇게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팁으로 이제 하나 얘기해 준다면, 팁을 하나 얘기해 줄게요. 자, 지금 현재 물 있죠? 물의 밀도가 얼마냐? 물의 밀도가 1g per ml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물의 밀도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어떻게 딱 1이 떨어지느냐? 그거는 이 밀도의 기준을 뭘로 잡았기 때문에, 물로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도 양, 1ml라는 양을 이걸 1g으로 정하자. 그리고 이거를 밀도를 1로 정하자 라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에게 물이 그만큼 중요한 물질이다 라는 거고, 지난번에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도 기준이 뭐였어요? 물이었습니다. 네, 정확히 따지자면 이 1g per ml라고 하는 거는 어떤 조건이냐면, 자, 일기압. 그리고 조건은 4도씨였을 때 물의 밀도가 최대가 되거든요. 그때의 밀도가 요거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물의 밀도가 온도나 압력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요. 이거는 물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뒤에 잠시 뒤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요게 이제 약속이었다, 그걸 일단 먼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실험은 또 이제 뭘 통해서도 볼 수 있어. 자, 두 번째는 이제 뭘 비교를 하냐면, 철과 알루미늄을 또한 비교를 해보자 라는 거죠. 철과 알루미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조각을 6개를 내요. 6개의 조각을 만들어서 자, 위접시홀에다가 이렇게 질량도 측정해주고, 그 다음에 실린더에다가 이렇게 조각을 담아서 부피도 측정을 해주자. 질량도 측정해주고 부피도 측정했습니다. 이것도 6개의 조각으로 나누어 놓고 A부터 F까지, 여기는 이제 1, 2, 3, 4, 5, 6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때의 질량, 단위는 역시나 그램 쓰겠죠. 그 다음에 부피, 단위는 밀리리터, 그리고 밀도, 그램 퍼 밀리리터 라고 할 때, 자, 1번의 질량은 4g이었고, 간을 이렇게 나눠봅시다. 저기서 나눌 걸 했었네요. 자, 1번은 4, 자, 2번이 1g, 자, 3번이 6g, 4번이 1g, 5번이 2g, 6번이 1g이야. 그럴 때 부피가, 아, 여기는 이제 밀리리터 말고 3제곱센티미터로 해줄게요. 뭐 별 차이는 없긴 하지만 1.48, 그 다음에 0.37, 그 다음에 0.77, 그 다음에 0.13, 0.74, 그리고 얘가 0.13. 1대 이제 그 다음 밀도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는 2.70, 여기도 2.70, 그 다음에 7.79, 7.69, 2.70, 그리고 7.69.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이거는 약간의 오차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보면 이제 2.70으로 나온 게 이제 이렇게 세 개가 있고, 7.79, 7.69로 나온 게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럴 때, 자, 여기에서 조금 더 밀도가 큰 3번, 4번, 6번 이제 뭐가 되는 거고, 철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세 개. 1번, 2번, 5번이 밀도가 조금 더 작은 알루미늄이 되겠다. 따라서 이제 밀도라고 하는 거는 고유한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고유한 값,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걸 요 실험을 통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자, 이 밀도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자면, 이 밀도라고 하는 거는 뭐다? 부피분의 질량으로 나타내는 거다. 그리고 물질의 고유값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 부피 있죠. 이 부피라고 하는 거는 뭐에 영향을 받냐면 온도나 압력의 영향을 받게 돼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입자들이 있는데 여기에 열을 이렇게 가하게 되잖아요. 열을 가하게 되면 이 입자들 사이에, 그러니까 이 입자들의 움직임, 운동하는 그 에너지가 증가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멀어지려고 해. 열을 가하면 가할수록 멀어지려고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온도가 올라가면 뭐 또한 커지게 된다. 부피 또한 커지게 된다라는 거지. 반대로 온도가 내려가면 부피도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압력에 대한 건데, 자, 입자들이 똑같이 있으면 외부에서 압력이 작용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입자들 사이 거리가 좁아지겠죠. 안쪽이 좁아질 거란 말이지. 누르니까. 즉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부피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됩니다. 자, 압력이 올라가면 부피는 줄어듭니다. 압력이 내려가면 부피는 증가하겠죠. 근데 이 부피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분모값이란 말이죠. 분모값이에요. 자, 정리해보면 이런 거야. 즉,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분모가 커져. 그럼 분모가 커지면 이 밀도라는 값은 결국엔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즉,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온도가 증가한다. 그러면 덩달아 부피가 증가한다. 그쵸? 자, 그러면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밀도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겁니다. 알겠죠? 온도가 내려가면 부피는 감소하니까 밀도는 커지게 되는 거지. 자, 다음. 압력이 증가한다. 그럼 부피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밀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진다. 자, 반대로 압력이 내려가. 부피는 증가할 거고 밀도는 오히려 감소하겠죠.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관계가 고체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액체는 조금 더 영향을 받을 거고 기체는 특히나 크게 영향을 받게 되겠죠. 이런 관계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밀도를 나타낼 때는 아까도 이 물에 대한 게 이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온도와 압력을 반드시 표시해줘야 돼. 특히 기체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니까 물리량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추가적으로 반드시 아셔야 할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